이렇게 생년월일 안 넣고도 문서가 들었어요. 뭐 때문에 왔군요. 이거는 맞힐 수 있어요. 다 저도 그렇게 봤고요, 오늘도. 그렇지만은 조금 더 많이 디테일하게 더 확신을 갖고 더 봐줄 수 있는 또 여지가 생겨요, 생년월일을. 그래서 저는 생년월일을 꼭 끝에라도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 잘 지내셨죠? 그럼요. 반복되는 얘기도 또 좋게 얘기하죠, 그럼요. 신천부의 생년월일 필요한가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담백하게 해주면 필요하죠.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무당이 보는 모든 점은 신점 0점입니다. 왜 그러냐? 점이라는 게, 신령님이라는 게 천신만신이라는 건 아시죠? 근데 천신만신님들이 점을 칠 때는, 우리가 대신판에 앉아 계실 때는 천 가지, 만 가지 방법으로 점을 봐요. 그럼 우리가 글문도사 할아버지라고 아실 거예요. 많이 이제 봤으니까. 글문도사 할아버지는 말 그대로 글문으로 봐야 돼. 그러면 우리가 글문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? 생년월일을.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에서도 신의 코드에서 필요하다고 보고, 또더 확실하게 또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신점, 영점, 간상점, 육갑점, 딱 얼굴만 보고 목소리만 듣고 눈으로만 보고 점은 다 맞출 수도 있고, 제자라면 맞춰야 되지만, 더 생년월일을 알면 몇살때 너가 이렇게 어렵지만은 희망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? 선생님, 오늘 이 그렇죠. 전사 촬영을 했어요. 네. 근데 전사 촬영을 하면서 선생님은 생년월일을 안 넣었어요. 아예 안 여쭤보세요. 그리고 예. 전사 다 끝났을 때 네. 예. 네. 여쭤보시더라고요. 그거는 넣어야 돼요. 더 확실하게 못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의 점이 맞았나. 근데 이런 게 있어요. 사람이 살면서 현실점도 중요하죠. 하지만 우리가 제자라는 사람들은 과거점을 봐야 돼요. 과거에 너는 이렇게 살았구나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고, 너 이때 이때 몇살때 무슨 일이 있지 않았었니? 근데 우리 저같이 생년월일을 안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애무로만 봐서 몇 살인지 몰라요. 아까 봤던 분도 엄청 어려 보이잖아요. 먹으셨대요. 그렇기 때문에 생년월일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. 그러면은 또 과거에 너의 삶이 이랬지만 앞으로 너의 삶은 몇살때 이때 문서가 들었을 것 같아. 이때 희망의 메시지 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렇게 생년월일 안 넣고도 문서가 들었어요. 뭐 때문에 왔군요. 이거는 맞힐 수 있어요. 다 저도 그렇게 봤고요, 오늘도. 그렇지만은 조금 더 많이 디테일하게 더 확신을 갖고 더 봐줄 수 있는 또 여지가 생겨요, 생년월일을. 그래서 저는 생년월일을 꼭 끝에라도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진짜 저는 보면서 예. 신기했던 게, 선생님께서 진짜 저는 이제 성함도 말씀 안 드리고, 그렇죠. 나이도 말씀 안 드리고, 이분이 왜 왔는지도 말씀 아예 안 드린 상태에서 네. 그냥 사람만 온 상태였거든요.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사람, 심지어 아까 첫 네. 번째 사연자분들은 이제 우시고. 맞아요, 맞아요. 두 번째도 좀 울으셨거든요. 근데 이런 게 있어요. 어쩔 때는 점을 딱 이렇게 그냥, 우리가 0점이 뭐예요? 신에서 주는 게 0점이에요. 신점도 0점이에요. 사주점도 0점이에요. 육갑점도 0점이에요. 근데 일반인 구독자분들이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. 그리고 우리가 보통 광고를 하실 때 저는 신점을 잘 봐요 이러시잖아요. 근데 오늘 그 표본을 제가 이사장님께 보여주고 또 유튜브상에 보여줬어요. 신점이라는 건 과연 이런 것이다. 그리고 보다가 중간에 또 생년 그 성만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. 그럼 전 성만 물어요. 그 중간에 보다가 나이만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. 나이만 묻고 그래요. 그런 식으로 구독자 여러분도 고정관념을 좀 빼주세요. 아, 신점 0점이라는 게막 앉자마자 앉고, 그것도 신의 점이지만 좀더 깊게 넓게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, 과거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걸또 어루만져 줄 때는 분명히 나이를 좀 해주셔야 되고, 우리가 딱 나이를 안 넣고 생년월일을 안 넣었을 때저 사람이 또 인동살이 들었나 안 들었나, 그리고
여기에 딱 봤을 때 생년월일 안 넣고 봤을 때는 분명 운이 나쁘단 말이에요. 근데 생년월일 딱 넣는데 삼재인 거예요. 거기에 맞아떨었을 때 확신이 더 쓰는 거죠. 일반인도 어때요? 제 말이 오늘은 이해돼요. 잘 이해가 돼요? 네. 그래서 생년월일 넣고 보면 못 본다, 생년월일 안 넣고 보면 잘 본다, 그런 고정관념 빼시고 좀 더 깊고 넓게 디테일하고 보고 싶으시면 꼭 생년월일 나중에라도 넣어주세요. 무속 선생님이 말씀 안 하셔도 저는 꼭 나중에 넣어달라고 해요. 중간중간에.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은 깨셔야 돼. 그리고 또 연수가 되다 보면은 어차피 인동살이라든지 살들에 대해서 공부 안 할 수는 없어요. 그런 거는 좀 뭐 철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리고 생년월일을 봤을 때 또 약간은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 그런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. 그래서 생년월일은 꼭 중간에라도 나중에라도 내보여 주시고 봐라 그러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전화점사는 꼭 생년월일 필요하고요. 그렇잖아요. 네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